내신 수능 공무원 경찰 소방 영적 문법의 시인 관계사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보다 복합 관계사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죠? WH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렇게 WH가 있는데 뒤에 뭐 그러는 경우 이렇게 ever가 붙는 그죠? 이 ever가 붙는 관계사 그죠? 이 복합 관계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복합 관계사 붙는 것들은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 whoever가 되죠. 얘네들은 뭐라 본다?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보죠. wherever, whenever, however 보다 육각 관계 부사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복합 관계 대명사는 뭐 한다? 명사절과 부사절에 사용될 수 있는데 wherever, whenever, however 보다 부사절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wherever, whenever, however는 복합 관계 부사로서 부사절에만 사용.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 whosoever는 뭐가 된다? 복합관계 대명사로서 명사절과 부사절에 사용될 수가 있다. 그죠? 첫 번째 문장, 똑같은 문장 같이 보면 되죠? whoever, 그죠? whoever comes first, whoever comes first. We win the game. 그죠? 저기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comes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또 will win에 주어가 없다. 몇개 빠졌죠? 두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됐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comes의 주어는 없는데 여기는 뭐다? 주어, 동사, 목적 빠진 게 없다. 그죠? 요 문장에서는 뭐가 된다? 빠진 게 하나밖에 없다. 그죠? 이런 구조로 나왔던 거죠. 자, 시가시면 여기서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뭐가 되고 이런 복합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면 뭐가 된다? 명사절이 되고 마이너스 1이면 부사절이 되죠. 그건 뭐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은 뭐다? 마이너스 2가 되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2가 되었으니까 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그죠? 뭐가 된다? 명사절이 되겠죠. 그죠? 명사절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그렇죠? 부사절이 되는 거죠.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 관계들은 부사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 여기서 뭐가 되면 명사절이 되면 그렇죠? 이 부에버가 뭐한다? 이 부에버가 뭐로 쓰인다? anyone이라고 쓰고 그렇죠? who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anyone 그렇죠? 이 부에버가 뭐가 된다? anyone who가 되고 이때 부사절이 되면 그렇죠? 이 부에버가 이 부에 붙죠. 노메로 부가 된다는 거죠. 요거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누가든지 그죠. 누구나 그죠. 누구와 볼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누가든지 누가 오든지 그가 뭐다 게임에 이긴다. 누구나 게임 첫 번째 오는 게임에 이긴다. 누가 올지라도 그죠. 그가 게임에 이기게 된다. 그죠. 뭐 일지라도라는 그죠. 그런 너무 일지라도 이런 의미가 첨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죠. 두 번째 나는 주겠다 그것을 투 갈로에게 그죠. attend meeting 회의에 참석한 나는 그거 주겠다 투 갈로에게 내가 좋아하는 여기서 뭐다 투 뒤에 하나 빠졌죠. 그리고 attend에 주어도 없으니까 그죠. 두개 빠졌으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뭐가 된다 명사절이 되겠네 그죠. 또 마찬가지로 나는 그다 하나 빠졌고 like도 뒤에 맞았으니 요도 뭐다 명사절이 되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얘네들이 요들의 격이 그죠 앞에서 아니라 그죠 요 뒤에서 요 뒤에서 요 뒤에 구조에 따라서 그죠 주격이나 목적격이나를 결정합니다 그죠 요보다 주어가 발생하는 거다 주격으로 이렇게 whoever가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된다 목적 받았으니까 whomever가 됩니다 그죠. 당연히 whomever 대신에 뭐 적을 수 있다? whom 대신에 뭐 적을 수 있는 것처럼 who를 적을 수 있는 것처럼 whomever 대신에 뭐 적을 수 있다? 이렇게 whoever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oever 어떻게 이 whoever죠? 여기 나오는 이 whoever를 어떻게 적을 수 있다? 그죠? anyone who라고 적을 수 있고 여기 나오는 이 whomever 대신에 그죠? anyone whom 그죠? 혹은 anyone whoever 적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결정하는 거는 뭐다? 그렇죠. 요 뒤에는 여기서 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흰목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 요 뒤에서 바로 뒤에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 주격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how ever입니다. 요 how ever입니다. how ever 뒤에는 그죠? 형용사 부사 이렇게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그죠? 어, 없다. 장소가 시간 장소가 없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왜? 여기에 나와야 돼. 그죠? 여기는 이 humble이란 말하고 그죠? how ever 붙어서 와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인 거죠. 붙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However humble it may be라고 써야 되겠죠. 치과 같은 장소들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얘를 좀 이 문장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해보죠.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물론 그죠? 물론 여기서 요 however humble 있죠, 그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어, 부사전입니다. No matter how humble이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죠? 이 식으로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whoever냐, who냐, 그죠? 하나 빠졌죠, 그죠? will, welcome, 환영받습니다. 두 개 빠졌네요. 누가 오든지 환영받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죠? 두 개 빠진 거.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명사절이 될 것이고, 요 whoever 대신에 뭐 적을 수 있다, 그죠? 어, anyone, whoever 적을 수가 있다, 그죠? no matter 나왔습니다. no matter 오면 anything이나 whatever 되죠. no matter what이 합쳐져서 이 whatever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no matter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그죠? 여기에 머물러다가 되겠죠.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3번. 아무리 정직할지라도 네가 그죠? 아무도 말한다 너를 믿지 않는다. However, honest 붙어서 이렇게 해야죠. 이 honest하고 how가 분리시키면 되죠. However, you are honest가 아니고 however, honest, you are 그죠? 당연히 지금 쓰고 쓸 수 있다. No matter 그죠? No matter how honest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적을 수 있겠다, 그죠? 그는 초대했다. 하나 빠졌죠? 그죠? 응원한다. 어, 두 개 빠졌습니다. 오고 싶은 참, 미팅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했다, 그죠? 그럼 뭐됩니까? 여기서, 그죠? 여기서 요 객을 결정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죠? 요 뒤에서 결정한다 했죠? 뭐가 없다? 뒤에서 주어 받았잖아요. 그럼 뭐다? whoever를 써야지. whomever를 쓰면 안 되고요. 만약 anyone을 쓰고 싶으면 다 anyone을 적어주고, 그렇죠? anyone, who라고 적어야 되죠. 그래서 whoever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5번. 지금 왔어요. anyone, who가 왔어요. 그죠? 그럼 이 anyone, who를, 그죠? 이 anyone, who를 한 단어로 벗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whoever죠. whoever. 그 직업을 얻는 사람은 누구나 가질 것이다. 그죠? 많은 일, 해야 될 많은 일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서 뭡니까? whatever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whatever 대신에 뭐를 적을 거냐 이 말이지 않죠? 그럼 anything 나왔을 때마다 anything 미칩니다, 그죠? anything이 아닌 거다. anything 때문에, 그죠? 어떤 일을, 그죠? 어떤 일을 그 advice가 충고하는 사람이, 그죠? 어, 말하더라고, 그에게 하라고 말할지라도, 그죠? 그 학생들은 그것을 한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진 거잖아요, 그죠? wherever이면 네가 어디에 가든지죠, 그죠? wherever 뭐다? no 부사전이니까 matter 그죠? where 이 되겠죠? 네가 어디에 가든지 그죠? 어, 나는 너를 따라가겠다, 그죠? 스토커인가요? 그죠? whoever 뭐 잘해줘, 그죠? 이 that을 쓰면 안 되죠, 그죠? whoever 놓으시죠. 만약에 내가 쓰고 싶으면 그죠? anyone who 그죠? 놓으시지. 그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 who 대신에 아주 특이하게 that을 쓰기도 가능합니다. 보통 who를 쓰지만 that도 가능하다고. 근데 대시 동시에 whoever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그죠? 뭐 fast가 같이 붙어야죠. 아무리 빨리 그가 운전한 차도 그는 뭐 한다? 도달할 정각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반복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죠? 관계 복합이나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죠?
제가 제시해줘도 이제 이런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대신 지금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복합기 대명사가 시험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죠. 역시 반복 그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